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국선생의 점찰살인 이재문 김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부동산 이슈와 또한 부동산 투자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즐거운 내용이었다, 유익한 내용이었다 하시면 부동산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도 더불어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재문 소장님. 오늘은 어느 내용으로 우리 또 방송을 네, 시작해 볼까요? 표지에서 보시다시피 여전히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비싸다고 합니다. 얼마까지 떨어져야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해 그렇죠.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여전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네. 말씀하셨는데, 비싸다고 볼수 있는 근거를 혹시 얘기해 줄수 있나요? 이제 최근에 2017년 6월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가격이 급상승을 했죠. 이제 전국 평균 퍼센테이지로 본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12% 정도 상승했는데요. 송파 강동은 이제 17에서 19%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됐는데, 이제 지난 9.13 대책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고, 가격도 이제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은, 여기 서울 주요 지역에서 이제 송파, 강동, 강남, 서쪽,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뭐 최고로 많이 오른 지역이 이제 송파구가 한19% 이상 제일 많이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마포, 용산, 성동구에서 이제 마용성 같은 경우도 한 14% 정도가 올라갔고, 중구, 강서구도 이제 13%, 거의 뭐 14%에 육박하는 이게 어느 이렇게 시기에서 어느 가격이 시기를 오른 둔 거죠. 건가요? 아,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추계니까는 이제 9.13 이전에 이제 올랐던 거를 이제 평균치로 이제 환산을 했는데, 9.13 예, 이전? 실제로 이제 이렇게 수치로 백분율로 나눠서 평균치로 하게 되면 가격 인상 에 따른 것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아니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이 뭐 10억 가까이 올랐다는데 이게 고작 19.6%밖에 안 오른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종전 착시 가격하고 현상이 비슷.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을 우리가 금액으로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일단 뭐 강남 4구에서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이제 많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나타낸다라고 보여주면 최근에 이제 잠실의 리센츠 아파트가 2017년 6월 전후에서 이제 한 12억 8천만 원 정도 선이었는데 이것이 불과 저기 2018년 9월 뭐 실질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15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18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가지고 약한 7억 이상이 이제 올라간 이 6억 정도가 이제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됐죠. 이것이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이제 강력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2019년 1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을 때한 15억 5천만 원으로 해서 최고가 대비 한 2억 8천만 원 정도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2017년보다는 아직까지는 더, 그죠? 비교해 볼때 금액이 더 올라가 있는 네, 그러니까 상황이네요. 이제 그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6.19 대책, 그다음에 8.2 대책, 9.13 대책에서 많은 대책들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마치 시장이 정부 정책을 조롱하듯이 가격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폭등을 했는데 이제 그 분기점이 된게 2018년 9.13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분기점이 됐다라고 보이지는데 그 최고가 대비한다 그러면 2억 8천 정도 빠졌으니까 뭐 아직은 이제 미미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2억 8천?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는 거예요. 잠실 주공 이제 5단지 같은 경우 전역 76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2017년 6월 전후에서 한 10억 8천만 원 선이었는데 2018년 9월에는 이제 19억 1천만 원까지 이제 갔죠. 올랐죠? 네. 가고 이 19억 1천만 원까지 갔던 것이 이제 다시 16억 7천만 원으로 이제 빠졌으니까 약 이제 뭐 이것도 뭐그 정도 금액으로 지금 이제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2억 한 2, 3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음마아파트 같은 이거는 별 경우 차이가 없네요. 6억이네요. 아직도 예. 올라 있는 게. 16억. 그 다음에 이제 음압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용 76제곱미터가 15억 5천만 원에서 18억 5천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1월에 이제 15억 7천만 원까지 왔는데 이제 금매물 나온 거는 14억 5천까지 이제 나왔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실거래가 위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현재 거래 사례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거래량은 상당한 폭으로 감소를 했죠. 지금 뭐 1월 같은 경우는 한 2천 건이 안될 거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앞으로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지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9.13 대책 전후를 비교한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이것이 저기 김수현 정책실장이 나와서 아주 서울의 주택가격이 여전히 비싸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시기인 2017년 5월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네네. 아, 진짜 리센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2억 8천만 원까지 떨어져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러면 최근에 상승했던 분은 전부 다 이제 반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사이 기간 동안에 많은 주택 거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산 경우에 주택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렌트 푸어, 하우스 푸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양산될 수도 있는 네네. 어떤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좀 쳐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가을부터는 경매 시장이 좀 뜬다 이런 또 네. 얘기가 있는데. 유언비어가 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 네, 현재는 뭐 네. 거의 현실화 된다라고 저는 지금 사실 보고 있고요. 현실화 된다라고 봤을 때 이제 경매 시장에 그러니까 주택 경기가 위축되거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아, 경매 시장의 낙찰가, 그러니까 최고가로 낙찰됐던 그 가격은 최고 시세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경매 낙찰가가 계속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반대로 네. 해석한다면 주택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경매가격이 경매 낙찰가가 최저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매일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보면은 2018년에 비해서 지금 19년의 가격이 한 뭐 10% 정도 떨어졌다 네. 그러는데 여전히 비싸다라는 얘기는 2017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있다는 얘기로 네.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향후에도 더 가격이 하락할지 네. 이거를 반전으로 가격이 또 상승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하락이 더 지속될 거로 여전히 비싸다. 우리 이재문 소장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네. 보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또 어떤 시장 상황이 어떤 공급 과잉의 어떤 문제라든지 뭐 규제 정책에 이제 김재현 수석이 나와서 여전히 서울 가격이 비싸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에 노무현 정권 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정책 모든 네. 부동산 정책의 설계하신 분이라고 네. 보면 설계되시고 되니까. 중간 지점에서 네. 보시면은 그때는 실패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네. 상당히 그 시장이 잡힌 시기가 빨랐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또 한번 네. 실패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실패가 되면 이제 한국 결론적으로 따져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있을 수 있죠. 네네. 아, 근데 이제 뭐 무조건 폭락이 맞는 건 아니라고 네네. 이제 폭락이라기보다는 이제 가격 하락이 맞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 서울 가격이 비싸다라고 이제 인식한 전면에는 그동안 시장의 어떤 순리적인 기능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율 이상으로 상승하고 그렇죠. 물가 네. 상승분을 반영해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네. 어떤 정상적인 시장의 규모이기 거죠. 때문에 네. 결국에 부동산 가격은 언제나 상승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엔 엄청 급등을 했고 아까도 가격면으로 네. 보셨지만은 약 10억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8억, 19억까지 갔다라는 거는 단기간 내 그것도 네. 단기간 내에 됐다라는 거는 이것이 상당히 투기적 수요에 의한 버블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버블은 빠져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김수현 뭐라고 그러셨죠? 김수현? 정책실장이 네. 지금 최근에 등용이 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하고 계속 같이 한 거예요? 처음에 같이 했죠. 사회문화국가 수석 비서로 있다가 이제 네. 이번에 이제 장하성 실장이 바뀌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뒤에서는 보이지고, 계속 있었죠. 네, 계속 거죠? 언제나 있었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나온 거는 최근에 네, 나온 거죠. 서울에 이제 부동산 네. 정책을 했던 뉴타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서울시의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또 정책 기반을 계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 이후에 뭐 중간에 약간의 텀은 있었겠지만 현재까지 어떤 부동산 정책의 거시적인 틀이라든지 어떤 방향은 제시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국토부 장관이 그만두거나 중간에 갑자기 경질이 되거나 김수현 지금 정책실장이 그만둔다 그랬을 때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번 시장에서 제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저기 더 직급이 올라간 상황에서 어떤 정책의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요 입김이라 그럴까 그런 것이 좀 더 강해졌다라고 본다면 주택가격은 네. 상당히 하락하는 추세로 갈 수 있는 쪽에 어떤 방점을 좀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실세나 다름없으신 분이네요. 네. 그리고 그렇지. 이제 이번에 공시가격 네. 인상률도 결국에 현실화시키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도 결국에 이제 저는 저기 지금 공시지가 상승시키는 건 그 부분 결정이 좀 미뤄졌다고 네. 아, 미뤄진 게 아니고 네. 회의를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이제 오늘을 하기로 했던 회의를 네.
발표 임박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말들이 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나와서 뭐 회의 결과가 네, 어떻게 되고 네. 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논란거리를 좀 줄이고서 하되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아니, 말들은 많은데 좀 변화는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네. 변화조차 안 주겠다는 또 뜻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네. 변화는 당연히 저는 줄 거라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이 정도로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시장의 반응을 보고 어떤 여론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취합하기 위해서 했던 수렴 과정이었고 이제 그 수렴이 네. 다 끝나서 뭐 이제 그럼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비싸니까 네. 계속 이제 하락할 거다라고 네. 예측을 하시는데 하락의 신조 전조들 뭐 이런 네. 것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항상 공급과잉이 과연 이제 팩트일까 아니면 네.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일까 또 서울은 늘 공급 부족이라는 어떤 그 이 슬로건에 우리는 항상 저기 있었기 때문에 서울은 네. 늘 집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전국 주택 건설 실적을 2015년 이후에 이제 본다 그러면 네. 아, 76만 호에서 72만 호, 65만 호, 그 다음 2018년에 70.4만 호. 네. 그 다음 2019년에도 여전히 53만 호 정도가 네. 저기 건설이 된 겁니다. 이제 실적이니까 2019년은 이제 예상이고요. 네. 근데 이제 민영 아파트 이 중에 이제 민영 아파트가 네. 43.7만 호, 76.5만 호가 건설이 됐는데 네. 그 중에 민영 아파트가 43.7만 호라는 거니까 아파트 위주로 주택이 60% 이상이 아파트로 공급이 됐다라는 네. 것이 매년 뭐 비슷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에는 37.9만 호, 그다음에 2017년에는 26.6만 호. 네. 2018년에 22.3만 호가 이렇게 됐는데 27년 이제 2018년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부동산이 규제가 되면서 정책이 네. 이제 강화되면서 분양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화가 됐죠. 저희가 수치를 보니까 2017년하고 네. 2018년에는 주택 건설에 비해서 민영 아파트는 분양 실적이 저조하네요. 예, 저조했죠. 그럼 여기 내면에는 뭐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분양 네네.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LTV, DTI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네. 시장 자체는 이제 분양이 조금 안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 규제가 강화되니까 분양 승인이 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딜레이 됐다라고 이제 일부 계획 물량들이 DTI, LTV가 벌써 네. 적용이 된 거네.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근데 2019년에 네. 계획 물량이 이제 38.6만 원. 요 내면에는 그럼 주택 건설 실적이기 때문에 다세대라든가 일반 다른 상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 상가는 아니더라도 네. 이제 다른 주택 분야, 주택 분야는 이제 전체적인 주택 건설이 포함돼 있지만 그 중에 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이제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43.7만 호에서 이제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18년으로 보면 22.3만 호 정도 되니까 네. 어디 50% 이제 이게 줄어든 걸로 봐야 되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거는 그만큼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또 그리고 이제 반대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네. 주택 시장이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지방은 이제 이미 공급 초과로 인해서 상당 물량이 줄어들었고 이것은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018년, 2017년에는 네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들이 많이 공급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네.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위축된 됐었죠.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양극화를 비롯해서 초양극화 문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량은 줄어들었지만 서울 특히 이제 수도권에는 이제 주택 공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라는 것을 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건설 실적으로만 우리가 놓고 본다 그러면 1년에 이제 적정 공급량이 이제 국토부에서 약 33만 호 정도를 이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아파트라든지 주택들을 다 포함했을 때. 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2017년 이후에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우리가 놓고 본다 그러면 수도권의 공급이 상당히 가속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주택 건설 실적이지 아파트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 수치는 저는 약간 절대적으로 옹호할 수 없다라나? 뭐라 그러죠? 동의할 수 네, 없다. 동의할 수 없는 네. 수치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싼 가격, 비싼 아파트만 선호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다세대나
이런 부분들도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네. 저렴한 것들을 많이 찾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주택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아파트 하면 뭐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지방에 네. 2억 원짜리 아파트서부터 3억 원짜리 아파트서부터 가격 자체가 이제 천차만별이잖아요. 이런 거에는 제가 볼 때는 1인 가구의 수준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네. 또 고령화가 되고 또 황금 이혼이라든가 뭐 이런 네. 이혼이 적용이 돼서 결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인적인 오피스텔 다세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서 이 수치만으로는 가격 하락이 어떤 전조다라고 저는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아, 요거는 아파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만 말씀드렸을 때 이제 네. 아까 2017년, 2018년은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그러니까 수도권과 네네. 수도권 외 지역의 부동산이 괴리가 됐고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생겼고 그리고 서울도 되는 지역에서만 되고 네네. 쉽게 얘기해서 강남사고 마영성이라든지 이런 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신규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래서 부동산 트렌드가 네. 약간 변화된 거를 이 수치만으로는 저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읽을 수 네. 있죠. 그러니까 트렌드의 변화는 이제 시장에 네. 반영이 된다 그러면 네네. 그것이 이제 부동산 상승세를 타느냐 하락세를 타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속화가 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이제는 아파트만 선호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1인 네. 가구가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평형대를 또 찾아보는 게 어떤 틈새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대형 평형에서 중형 평형, 소형 평형으로 옮겨간 것이 더 초소형으로 옮겨갈 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도 틈새 시장 좀 살펴볼 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주된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한 거는 이제 뭐 워낙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했지만 지금 이 그 투기 과열 지구나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서울은 다 묶여 있고 네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규제가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풀려줘야 되는데 그럴 시장이 네.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이제 절벽이 된 거죠. 결국에 네. 뭐냐면 투기 수요가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이제 주택가격, 공시가격의 이제 현실화에 따르는 보유세 인상,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또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의 어떤 공급 물량의 증가,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증가에 따른 전월세 시장이 안정됐다라는 거는 시장에 네네. 어떤 신규 투자 수요들이 이제 차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갭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제 감소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하고 또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기조가 강화 쪽으로 방점을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네. 여전히 가격이 하락하는 어떤 그런 추세로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가격 하락의 주된 이유들은 뭐예요? 향후에도 더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지금 보면은 네. 대출 규제도 많이 포함이 돼 있네요. 네. 대출 규제도 그다음에 투기 수요의 원천적인 차단. 이런 부분들이 가격 하락에 주는 이유가 될 거고 향후에도 더욱더 네. 지속적으로 추가 하락의 요인이 될 거다라는 얘기 부분이 있고 또 보유세 인상 뭐 이런 세금 부분들은 네. 무시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유세 인상의 강화라든가 이런 보유세 인상의 강화는 주택 공시 가격이 지금 현실화시킬 거라는 거잖아. 네.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아까도 뭐 김수현 정책실장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네. 이거 꼭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아주 진짜 지금 강하게 목적을 두고 있네요. 그다음에 공급 물량까지도 좀 지금 그렇죠. 증가, 네. 예, 그 다음 3기 신도시 발표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하락에, 추가적인 하락에 주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향후에도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떨어지겠지만 정부에 있어서는 지금 더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락을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네. 그리고 안정됐다고 보지는 않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 당시의 주택가격보다는 지금 아직도 상당히 거품이 껴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네. 걷어내겠다라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뭐냐면 김수현 수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의지는, 그러니까 지금 네. 정부 의지는 네. 서울의 주택가격이 2017년 5월 이전의 가격까지 추가 하락할 때까지 네. 규제의 강도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전. 네. 이전. 그리고 이제 네. 문제는 뭐냐면 또다시 네. 주택가격이 불안해질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야 이제 네. 더 이상 내놓을 대책이 뭐가 있다고 또 추가 대책을 그렇지. 내놓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네. 네. 정부가 또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라면 또 많은 부분을 또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네. 것임을 시사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네. 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아직 의무화는 되지 않았잖아요. 야, 지금 의무화권형 저는 지금 말리고 싶어요. 네, 말리고 싶어요. 지금 했다가 중간에 취소하거나 이러면은 과태료가 네. 3배에서 5배까지 붙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임대아파트 등록하지 말아라. 네. 어제 정말 그 기존에는 제가 웬만하면 등록해라 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민영아파트 네. 분양이 2018년에 한 22.3만 호 정도라고 됐는데 여기는 이제 공적주택은 다 뺀 거예요. 네, 네. 민간 부분만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지금 2018년 이후에 이제 정책의 어떤 기조를 보게 되면 네. 공적주택, 임대주택을 100만 호를 건설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또 3개 신도시를 또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3개 신도시 이하에서 30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라는 어떤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민간보다는 공적 분야에서의 주택 증가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 증가된 주택들은 이제 임대주택이거나 아니면 공공 분양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 주택보다 아니면 시장 가격보다 가격이 쌀 수 있죠. 네. 분양가가 싸니까 우리가 로또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싼 분양가로 또 많은 청약자들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시장이 더 썰물처럼 얼어붙는 어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돌아가더라고요. 네. 뭐 이제 이 근처에 저희 사무실이 서초동이다 네.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세곡주라든가 네곡주 같은 경우도 40평당 7억 얼마의 분양인데 지금 10몇억 가잖아요. 몇배 네. 오른 거죠. 그러니까 저렴하게 분양하다 보면 청약 대기사들이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향후의 시장은 청약 통장을 가진 사람들이 우세에 처해 있는 그런 시장이 또 다시 한번 돌아올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면 또 부동산 주변에 또 민영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면 또 높게 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과.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저가 임금, 최저가 임금 지금 네. 상승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뭐 또 물량, 또 자재 이런 것들 상승에 있어서 낮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영 아파트가 아닌 정부에서 지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약간 그렇죠. 물론 네. 이제 아주 최고급 자재를 쓴다든지 최고급 설계를 통한 어떤 네. 그런 부분들은 네. 좀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는 정부의 뜻이 있기 때문에 네. 가격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이유가 네. 뭐냐면 이제 민양 아파트 2019년 이제 민양 아파트 분양 계획인데 네. 여기에서는 네. 이제 공공 분양 아파트니까 이제 연립하고 빌라는 다 제외된 수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8.6만 호가 이제 계획 물량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수도권이 22.5만 가구고 그다음에 네. 지방이 16.2만 가구로 수도권이 훨씬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의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라는 어떠한 근거가 되는데요. 네. 아, 실질적으로 2018년에 이제 계획 물량이 41.8만 가구였지만 실제로는 22.3만 가구만 아파트가 공급이 된 겁니다. 50% 정도. 가 저 계획만 잡았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사업에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주택 가격이 9.13 대책 이후에 상당폭 조정을 받았다라는 네네. 얘기는 네. 지금 이제 공급되는 그 물량을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지금 소화해낼지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떻게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서울에서도 이제 헬리오 시티 한 9,510세대가 들어오면서 주변의 전세가와 매매 가격을 상당히 지금 하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다다음 달에 강동에 또 한 12,000 가구 들어오게 되고 뭐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 물량들까지 이제 감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서울 시장이 상당 폭의 이제 좀 조정이 일부는 뭐 오히려 더 가격이 오를 거라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조금 반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죠. 2019년에는 제가 봐도 가격이 예. 오를 상황들은 예.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네네.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고민스럽죠. 아, 난 그 전세 계약을 또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이제 그러면 다음 주에는 다음 편에는 우리 전세가 계약을 해야 될지. 그 다음 투자 시장은 어떻게 봐야 네.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번 이제 좀 심도 네네. 있는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예, 예. 한 번씩 콕콕콕 집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019년은 어떻게요? 어떻게 이제, 투자자들이 준비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마무리 멘트로 본다면 네. 2019년은 주택 가격이 강력히 조정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강력히. 있습니다. 강력히. 예, 강력히. 네.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주택 시장의 변화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네. 실수요자든 아니면 투자자든. 네. 결국에 투자자들도 저는 생각했을 때 위축될 것이 아니라 네. 내가 다주택자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세금 때문에 겁내할 것이 아니라
아, 위치가 좋고 네네.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에서 내가 주택을 구매해갖고 어, 자금 여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출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주택자가 지금 된다라는 얘기는 네. 아, 근데 아,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어느 정도 뭐 많은 혜택은 이제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네. 아, 그렇게 아, 계획을 잡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거 투자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네, 아니고 네. 내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네.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저는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주택시장의 네.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네네. 그래서 2019년은 가격이 하락할 거고 여전히 비싸다라는 정부의 네. 어떤 또 정책 방향이 있기 때문에 뭐 상승시킬 여력은 전혀 없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세금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지금 잡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전에 신용불량자였던 사람들도 찾아내서 혹시 이상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세무조사까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세무조사도 강화되고 네. 자금 출처도 강화되고 이제 제가 이제 한편 이면으로 시장에서 좀 있는 바라는 돈 거. 없는 돈 네, 다 해가지고 빼먹으면 결론은 네. 나중에 정말 뭘로 공무원들 밥을 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부동산 시장은 그때를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 어떻게 할 건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네. 보여집니다. 저희 부동산 국선생의 촌철살이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2019년 어떻게 보면 기회를 위기로 아니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방향전환을 가져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부동산 국선생의 촌철살이네 이재문 김정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